통증부터 해서 미용실에 가기가 싫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쯤부터 시작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머리 수술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모자를 좀 써도 될까요? 왜 교회가, 현대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가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민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들의 같은 모토를, 같은 주제를 합창해 왔습니다. 교육과 선교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문화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육이란 문화 내의 교육입니다. 선교의 핵심 또한 문화이죠. 사실 모든 문화 사역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문화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교문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선교와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변증학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에 맞는 알맞은 복음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성경 말씀은, 복음의 그 핵심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의미 없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한가닥의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뭐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화의 사역이란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양성 있게 많은 그룹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가? 이게 그룹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 한 10년으로 잡았거든요. 요즘은 10년이 뭐예요? 5년도 아니고 한 3년 만에 한 번씩 제너레이션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특히 미디어나 TV 같은 거 보면 3년 전에 유행했던 거는 더 이상 유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의 패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3년 전에 유행했던 거 더 이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화사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알맞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역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거죠. 가장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다양하게 전파해야 되는 그 도전이 문화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복음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구제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사실은 문화거든요. 이 문화사역이라는 그러한 장르를 가지고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까지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주는 포도주여야 되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소주를 집어넣는 좀 이상하죠. 막걸리가 낫겠나? 포도주여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겉에 있는 부대를 바꾸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건드려서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닌 경우가 생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선교, 문화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쁘고 아름답게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안에 거를 자꾸 건드려요. 포도주를 자꾸 건드려요. 나중에 그걸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쇼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학 교수들이 강조하는 건 문화예요. 문화다. 성경주에 가서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살면서 배워라.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라. 그 문화를 배우면 우리가 그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급해져서 대강 언어만 배우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저는 상상은 안 했지만 제가 LA라는 이 멜팅팟, 요즘은 샐러드 보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지 아닌 선교지에서 다민족들과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정말 이 모든 다양한 문화들을 십분 이해하고 그 모든 문화들을 존중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맛있어야 하고 그들이 입는 옷을 내가 입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고 성경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뭐 노래 몇 마디나 아니면 성경 몇 구절을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통역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전한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배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전도에 있어서는 문화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문화사역도 선교 차원에서 볼 수 없을까? 모든 교회가 선교비는 열심히 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 이 LA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문화사역이거든요. 문학이나 영화를 이용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한테 헌금하시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키워서 훈련해서 그런 영화 감독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성경 테마 크리스찬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돼요. 미국 교수님들이나 미국 목사님들에 대해서 문화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이나 그 교수님들한테 열린 예배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해 못하세요. 열린 예배를 우리가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오픈 서비스, 오픈 월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픈 월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이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 사역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열린 예배는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답답해요. 열린 예배는 현대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현대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반대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정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통 예배는 뭔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뭔가 닫혀져 있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통에서 떠나서 열려서 자유롭게 어떤 장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그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통의 반대말이 열리는 아니죠. 아니죠, 물론 아니죠. 정통의 반대말이 뭐죠?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통의 반대말은 비정통인가? 정답이십니다. 사실은 트렌드한 서비스도 아니고 컨템포러리 서비스도 아니고 시퀄 서비스는 더더욱 아니에요. 뭐죠? 지금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트레디션한 서비스를 드렸을 때가 모든 성도들의 가장 순수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나 이것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 아닌 핑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열렬하게 열린 예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열렬하게 열린 예배를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도였어요.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캐주얼 해야 된다는 게 제 한마디의 결론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캐주얼한 걸 좋아하니까 예배도 캐주얼해야 온다는 것이 아주 너무 단순한 저의 이론이었어요. 목사님도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고 예배 순서도 다 캐주얼해져야 되고 복잡하고 뭐 지루하고 따분한 그러한 요소들은 되도록이면 없애버리고 예배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과 찬송과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이 맞는 줄 알았어요. 벌써 이거 한 40년, 30년 전 일인데, 저는 뭐 정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돼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러 가는 것처럼 저는 열린 예배 전도사였어요. LA에 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 뵙고 그러면 열린 예배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전도가 됐다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린 예배에 대해서. 자, 문제는 30년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열린 예배를 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열매를 못하는 거죠. 영성이 좋아졌습니까? 숫자가 늘었습니까? 둘 다. 영성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숫자가 늘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야?